네, 안녕하세요. 세팅입니다. 오늘의 벨커더츠는 신규 차량 리뷰를 해볼 거예요. 인터넷 남부산 드레스. 자, 여기 보시면은 딩크 RT3000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동수단 제형 같은 경우는 4칸 정도 특별히 눈에 띄는 건 없어요. 자동차 모임에서 평판 레벨을 높인다면은 120만 달러에 살 수도 있지만 저는 평판 레벨이 낮기 때문에 171만 달러에 구입클릭. 여러분들, 제 차량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RT3000. 먼저 전면부를 보시면은 자체가 낮고 귀엽게 생겼어요.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는 원형으로 3포인트. 그리고 보시면은 나름 입체감도 살아있죠. 본넷 라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부드럽게 잘 빠졌습니다. 보시면은 앞쪽은 길고 뒤쪽 조금 짧은 형태, 상당히 스포티한 느낌을 줍니다. 휠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렇게 이쁘진 않아요. 그리고 뒤쪽도 전면부랑 마찬가지로 귀엽게 생겼어요. 테일램프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두 개. 이번에는 내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시트 두 개 있고, 그리고 뒷좌석은 없고, 하지만 여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짐을 실 수는 있을 거예요. 시트 품질이 좋은지는 모르겠네요. 일단 뭐 달려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보시면은 운전자한테 맞춰진 계기판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한번 타보겠습니다. 스타트! 오우, 배기 뭔가 좀 특이하지 않았어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픈 한번 해볼게요. H키를 꾹 누르시면 됩니다. 오픈 스타트. 보시면은 먼저 유리창이 내려갈 거예요. 그리고 뒤쪽에는 천이 접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쪽에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쭉 내려가고 찰칵 끝. 어때요? 참 쉽죠? 그리고 닫을 때는 뒤쪽에 뚜껑이 통째로 열린 다음에 지붕이 되어서 닫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통째로 올라와요. 이번에는 차량의 모든 문 열어보겠습니다. 이동수단 모두에게 딸깍. 그렇지! 앞쪽 보시면 범상치 않은 엔진이 들어있군요. 그리고 뒤쪽 트렁크 같은 경우는 오픈카 치고 꽤나 높네요. 다음에는 구동 방식 확인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후륜구동! 오케이! 이 차량은 후륜구동이죠. 제가 바로 직진 성능 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 저 스타트가 그렇게 엄청나게 빠르진 않아요. 지금 보시면은 60마일 돌파, 그리고 80마일 돌파.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요. 90마일 돌파, 그리고 100마일 돌파. 100마일! 100마일 넘었죠? 다음에 좀 더 힘을 내! 좀 더 힘을 내! 110마일 돌파! 아이쿠! 아이고, 정말 무섭구만 이거! 오케이! 아무리 달려도 120마일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번에는 핸들링 보겠습니다. 제가 흙길에서 한번 달려볼게요. 여기서 왼쪽으로 핸들링, 드리프트 안 섞고 그냥 그립으로 주행. 그냥 뭐 잘 돌아가요. 다시 한번 더 핸들링, 드리프트 안 섞고 그냥 핸들만 돌려서 그냥 뭐 쏘쏘? 그냥 부드럽게 타기 좋아요. 데일리용으로 왼쪽 핸들링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뉴스의 진짜 성능을 보기 위해서 업그레이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그도 프라! 브레이크 프라! 먼저 앞범퍼 한번 보겠습니다. 방금 뭐지? 기능성 범퍼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뒷범퍼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이거 제거를 왜 하는 거지? 어쨌거나 정말 특이한 게 많이 있어요. 레이스 키트 2 달아줄게요. 다음에 엔진 블록 보겠습니다. 건드리지 않을게요. 캠 커버 같은 경우도 건드리지 않을 겁니다. 그 다음에는 스트럿 브레이스. 스트럿 브레이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라지강텍 스트럿 브레이스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 에어필터 같은 경우도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엔진 프라! 그 다음에는 머플러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와일드하네요. 저 같은 경우는 트윈 튜너 머플러 달아줄게요. 다음에는 헤드라이트 커버, 이거 같은 경우는 파란색 달아줄게요. 다음에 펜도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 왜 제거를 하는 거야 자꾸? 종류가 많기 때문에 어떤 게 제일 이쁜지 한번 찾아볼게요. 보시면은 여기에서 사이드베기 펜더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그릴 한번 보겠습니다. 그릴 같은 경우는 인터쿨러와 라디에이터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후드, 역시나 후드 제거도 있고요. 보시면은 이쁜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능성 후드 달아주겠습니다. 경적은 아무거나. 인테리어, 먼저 대시보드 같은 경우는 레미테 거. 그 다음에 문짝 같은 경우는 건드리 않겠습니다. 다음에 시트 같은 경우는 바꿔줘야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카본 트랙 시트 달아주겠습니다. 다음에 핸들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게요.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네온 키트는 앞면, 뒷면, 옆면, 네온 색상은 일렉트릭 블루. 이번에는 상징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상징이 16가지가 되고요. 정말 개성 넘치는 게 많이 보이는군요. 쇼핑 리스트 달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러 같은 경우는 카본 레이스 미러. 그 다음에 도색 1차 색상은 아이스 화이트, 그리고 2차 색상은 블랙. 다음에 트림 색상 같은 경우는 라이트 블루, 그리고 액센트 색상 같은 경우는 레이스 옐로우 가겠습니다. 다음에 지붕! 여러분들, 지붕도 바꿀 수가 있어요? 원래 오픈칸데? 제가 카본 하드탑 달고서 뚜껑 한번 열어볼게요. 자, H키를 꾹 눌러볼게요. 창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지붕을 개조하면은 이제 더 이상 오픈이 안 되는군요. 저는 딩카 로드스터 달아줄게요. 그 다음에는 스플리터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은 맨 밑에 거. 다음에는 스포일러 볼게요. 스포일러는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익스트림 다운포스 달아줄게요. 다음에 차광대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겠습니다.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어 터보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트랙 중에서 골라줄게요. 프로포스 달아주겠습니다. 휠 색상은 브로스트 와이. 타이어 아토믹 로고 장착 완료.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업그레이드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아니, 뭐하는 거야 지금? 이번에는 이동수단 스탠스의 기본과 하강 상태 속도 비교 한번 해볼게요.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준비하시고 스타트. 하강 스타트. 처음에 뭔가 좀 힐스핀이 있었어요. 하강으로 하니까 80마일 돌파, 90마일 돌파, 100마일 돌파, 120마일 돌파, 그리고 120마일 훨씬 넘었어요. 130마일 돌파. 그리고 속도 계속 올라갑니다. 140마일 돌파. 오 마이 갓. 뭐야 이거.
와우! 이람돌처럼 지금 방탄 타이어가 달려있고 스탠스를 내린 상태입니다. 최대한 달려볼게요. 스타트! 처음에는 뭔가 좀 미끄러지죠? 하지만 바로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스타트! 어 뭐야? 이람돌 계기판 끝까지 갔어요? 150마일 돌파? 뭐야 이거? 어? 제가 스토리 모드에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방탄 타이어 달려있고요. 차체 낮춘 상태입니다. 한번 달려볼게요. 준비하시고 스타트! 스타트! 처음에 역시나 힐스핀 조금 있죠? 하지만 속도가 바로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0마일 돌파! 90마일 돌파! 100마일 돌파! 120마일 돌파! 130마일 돌파! 140마일 돌파! 147마일! 150마일! 155마일? 156마일? 여러분들 150마일이 넘은 시점에서 비질한테보다 빠르다는 소리예요. 159마일, 160마일, 165마일, 162마일? 와 지금 방탄 타이어 꼈는데 이 정도거든요? 이번에는 로우 그립 타이어 장착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스탠스 낮춘 상태고요. 달려볼게요. 스타트! 스타트! 와 출발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짜 느려요. 진짜 정말 정말 느립니다. 40마일 돌파, 60마일 돌파, 속도가 진짜 천천히 계속 늘고 있어요. 80마일 돌파, 90마일 돌파, 100마일 돌파, 110마일 돌파, 115마일 돌파, 120마일 돌파, 그리고 속도가 진짜 완전 조금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칼리코 GTF 같은 경우는 로우 그립 타이어를 꼈을 때 진짜 말도 안 되는 가속력을 보여줬었거든요. 하지만 RT3000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네요. 그냥 천천히 오르다가 뚝 떨어져 버렸네. 여러분들 이번에는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체르노버그, 아우디 RS3, 칼리코, 수프라, 제차, 그리고 앞에 있는 이 칼리코 같은 경우는 로우 그립 타이어를 장착한 칼리코입니다. 그리고 도미네이터 GTT 얘도 참가했습니다. 여기 신형차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스탠스를 낮추고 진행할 거예요. 출발 스타트! 아, 첫 스타트는 제가 살짝 미끄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당연히 칼리코가 1등 할 거예요. 저기 보시면은 멀리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다른 차량들을 전부 다 제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람 제끼고 여기도 제끼고. 자, 1,2등 누구죠? 여러분들 로우 그립 타이어를 장착한 칼리코가 1등입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고속도로에서 레이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시면은 신차들 몇 대 있어요. 비질란테도 있고. 시작! 출발 스타트! 와 역시나 비질란테 빠르게 치고 나갑니다. 그리고 칼리코 빠르게 쫓아갈 거예요. 제가 따라가 보겠습니다. 먼저 RS3 제끼고 이 차량도 스탠스 낮춘 건데 절로 못 따라오죠. 도미네이터 제끼고 그리고 레무스 제끼고 한번 달려 보겠습니다. 비질한테 칼리코 저기 앞에 있습니다. 과연 저 차가 뭐지? 아 칼리코 돌아갔어요. 그리고 앞에 비질한테 지금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자, 좀만 더 하면 따라잡을 수 있는데 아 나 정말 따라잡기가 힘드네. 비질란테를 결국 못 잡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딩카 RT3000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쓰고서 마무리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디자인도 이쁘고 스포티하고 속도도 빠르고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세팅이었습니다.